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8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임자일입니다. 간녀지동의 날이죠. 간녀지동은 좀 머리도 좋고 뛰어난 분들 많지만 또 배신이나 적도 많이 생기는 그런 일조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평생 동거래, 동업 이런 거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주식, 펀드, 코인 뭐 이런 거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은 아주 명석한 그런 분들이 또 태어나서 또 나라를 이끌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 또 되겠습니다. 그죠? 또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늘 동지나 또 이렇게 옆 사람을 또 잘 만나야 되겠죠. 자, 사람을 이렇게 성공하고 그죠? 행복한 거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을 만나는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겠죠. 자, 임자일에 오늘 뭡니까? 자, 짓띠야 동료가 생기고 그저 팬클립이 생기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부탁도 들어오니 부탁은 사절하시기 바라고요. 야, 그렇죠. 소띠 아주 좋습니다. 소띠님도 오늘 뭐 행재수가 좀 있고 그죠. 마흔사가 행통이 돼서 매매 이사 그죠. 이런 게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부동산 치더 이런 게 좀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가 되니까 오늘은 운동도 나가시고 저기 뭐 산행이나 여행을 가도 되겠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띠님도 오늘 또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멀리 좀 떠나는 그런 운이 와 있으면 차박을 가셔도 되고 해외 여행을 가도 되겠습니다. 토끼띠님도 약간 이별소가 있죠. 그죠? 입 조심하시고 오늘 사람 만나는 걸 좀 가려하시고 예, 그죠? 오늘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띠도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됩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네요. 그죠? 자, 뱀띠도 오늘 횡재수가 좀 있으니까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말띠도 약간 오늘 손재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 예, 입 조심하시고 그죠? 저 멀리 장거리 가실 때는 뭡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예, 저 양띠님도 오늘 약간 이별수가 있으니까 구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 조심하시고요. 무리한 투자라든가 무리한 산행 이런 걸 좀 주의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도 오늘 좋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매매도 이사도 그저 건강도 좋아지는 하루가 되고 닭띠도 약간의 파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 조심하시고요. 예, 구슬 수를 좀 주의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띠도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좋은 남정네가 생기는 그런 운해가 되겠네요. 자, 데이팀도 오늘 모든 동료가 생기고 그저 앞길 열리는 예, 훌륭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포항항입니다. 예, 죽도시장을 끼고 있는 예, 포항항에 이렇게 아침이면 이 화를 이렇게 받으러 오는 이런 차들이 절비하게 이렇게 항구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예, 포항의 내항입니다. 동빈 내항이라 그래서 예, 여기 길 건너 보이는 저기는 송도입니다. 사실은 섬이라는 거죠. 옛날 이렇게 다리가 옛날에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송도란 섬입니다. 예, 섬도자를 써서 송도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자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그런 일요일 되시고요. 예, 팔봉쌤입니다.